예, 오늘은 특별히 2024년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생업에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 또 사모님, 집사님, 예, 또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예, 저 조지아주에서 멀리 오신 우리 권진, 우리 성도님, 예,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김정희 권사님, 또 우리 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예,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 이 필라델피아에서는 세 군데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강학구 목사님 교회에서 체육도 연합교회 연합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첼트넘 지역은 연합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복스카운티는 복스카운티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세 번 목사님 제가 설교한 본문을 봤는데 본문이 다 로마서 아니면 고린도 전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2000년 전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된 사건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활주일은 뭐냐?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가 메시아고 저가 유대인의 왕이고 저가 장차 우리를 로마로부터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로마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였던 믿었던 그 나사렛 청년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절망하면서 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제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너무나 무한해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한순간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여러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 능력 있는 분이 아무런 저항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한번 독립이라고 하는 로마를 향해서 한번 항거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힘없이 아무 힘없이 좌우편의 강도들과 함께 똑같이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봤던 그 모습은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어둠의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안식 후 첫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해질 무렵서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지켜왔어요. 아, 토요일 날 이제 해가 지니까 지금서부터 안식일이다. 금요일 날 해가 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100m도 걸어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은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날 안식일 그 다음날 새벽에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마리아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혹시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서 그 냄새나는 모습을 조금 지연해 보려고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가는데 보니까 그 큰 거대한 죽음의 문에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아무런 이 거대한 이 돌문을 옮겨줄 사람도 없고 그들의 여인네들이 가면서 이 문을 어떻게 여느냐? 여인들끼리 올라가면서 큰 염려와 근심과 수심에 마음에 차서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무덤에 가서 보니까 이 큰 한 2톤 되는 무덤이 장정 열 사람도 옮길 수 없는 분이 저절로 옮겨져 있습니다. 돌문이 옮겨져 있어요. 이 돌문이 인간의 절망과 인간의 모든 수심으로 사람을 약하게 만들었던 돌문입니다. 죽음의 문 아니 죽음의 문. 마지막 관문, 이 돌문. 돌문이 옮겨져 있어가지고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돌문이 옮겨졌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없어졌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에 앉았다. 천사가 돌을 옮겨 놓았다. 천사가. 로마 군병들은 천사가 돌을 옮겨 놓는데도 그것을 감지를 못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저들은 지금 로마에서 발견된 이 군병들은 굳게 지켜라. 혹시 누가 와서 시체를 훔쳐갈려 하니까 이 파수병들에게 큰 사명을 주어서 너희들이 시체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했는데 로마 군병들도 순식간에 되어진 일이라 어떻게 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가지고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인류의 가장 큰 장애입니다. 죽음의 문제. 수천 년 동안 아담 이후로부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마지막으로 한숨 짓게 하고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도 죽음 앞에는 쓰러져야 하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은 죽음 앞에 힘없이 쓰러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도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도 죽음 문제를 예수님 당시까지도 해결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거운 짐 앞에 그저 쓰러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빈 무덤을 남기셨다 그러세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천사가 하는 말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 이 부활의 축복, 부활의 능력. 예.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어떠한 일이 내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증거하며 또 21세기 부활의 신앙을 믿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마귀의 권세, 죽음이라고 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저주 사망의 세력을 다 깨뜨리시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미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머리통을 칠 것이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방의 세력.
마귀로부터 종노릇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리라고 창세기 3장은 벌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 너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마귀의 세력들은 하나같이 동조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통을 칠 것이다. 너를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역사적인 오늘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도 헛것이요 인생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너희는 헛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축복이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인류를 위하여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부활은 최고의 여러분 선물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의 복 중에 복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첫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져왔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부활을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이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미국의 반기독교 단체가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드로드히라고 하는 서클 단체예요. 이 단체는 한 4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에요. 100년 전에 40명이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십자가를 멸시하고 하나님은 없다.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 단체가 예, 성경을 불태우고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개에게 세례를 주고 개에게 성찬식을 행하고 하나님을 극도로 조롱하는 단체입니다. 100년 전에 드로아히라고 하는 이 단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40명이 모여가지고요 이 단체가 회의를 했는데 대표장이 되는 그날 밤에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고 두 눈이 퉁퉁 붓고 고통 중에 밤을 지내다가 새벽 3시경에 35살 나이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건강한데 40명을 이끌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던 이 사람이 새벽 3시까지 복통을 일으키고 눈이 붓고 온몸에 고통의 고통을 호소하더니 35세 새벽 3시에 떠났습니다. 갑자기 40명 중에 한 사람도 죄 없이 5명은 총 맞아 죽고 7명은 바다에 빠져서 물에서 죽고 5명은 교통사고로 죽고 9명은 자살로 죽고
40명 중에 13명은 겨울에 추워서 죽고 5명은 굶어서 죽고 모두 다 빛 사만 채우를 맞이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깃발을 들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과 전 바벨론 백성들에게 절하라고 했잖아요. 금상을 만들어 놓고 두라 평지에 한 20m 되는 금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내가 바벨론을 세웠다고 하면서 온 천지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라고 할 때에 그가 하루아침에 꼬꾸라지고 말았잖아요. 벨세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벨세살 왕이 왕이 되었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받드는 금그릇과 귀한 그릇들을 가지고 1,000명이 모여서 이 벨세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모든 권력 있는 자들과 함께 1,000명이 잔치하다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벨세살 왕을 숨을 거두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네. 다리오 왕도 예,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누구든지 40일 동안 누구도 나 위에는 신이 없다 하면서 예, 큰 소리 치다가 그도 예, 하나님 앞에 다리오 왕도 처형을 당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으면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잠깐 사는 인생. 예, 언제 덧없는 인생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예, 위대한 사람이 있죠. 예, 파월 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죠. 파월 콜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예. 그리고 국방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흑인 잘생긴 남자 있죠. 베트남전에서 공을 세우고 걸프전에서 공을 세우고 그가 전쟁하는 곳마다 가서 공을 세웠던 파월 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이건 대통령 때 일군 사령관을 지냈고 그리고 예, W.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국무장관을 지냈고 저 아프리카 가난한 지역에 예, 그러한 지역에서 이민은 1세입니다. 1세. 그가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가 태어난 곳은 뉴욕 할렘가입니다. 할렘가. 흑인들 중에서도 미국 중에서도 가장 빈곤하고 가장 범죄 집단이 많고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 사는 곳 뉴욕 할렘. 할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저 맨하탄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할렘 지역이라고 거기는 흑인들만 사는 지역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무런 예, 앞날의 비전이 없습니다.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17살 때부터 콜라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바닥을 씻는 예, 아르바이트 짭을 했어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 믿음을 가져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 콜린 파월이 결국은 워싱턴 대학을 들어가고 워싱턴 대학에서 아르투시를 들어가게 됩니다. 할렘 지역에서 어둠에 잠겨있던 이 젊은이 아르투시 들어가면서부터 베트남전을 참전하고 걸프전을 참전하면서부터 두각을 드러내고 공을 세우기를 시작해서 콜린 파월이 최연소자로 육군 대장 합참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최연소자로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저 아프리카 출신이 처음으로 합참의장 되고 최연소자로 국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게 바로 파월 콜린. 2021년 7월에 그가 이
한참 사람들이 예, 그 전염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는데 그도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이 콜린 파월이 얼마나 거대한 일을 했습니까? 미국을 움직였습니다. 사성 장군입니다. 도저히 그는 그렇게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이마에 별 네 개를 달아주고 합참 의장이라고 하는 예,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예,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나 그는 예, 미국의 모든 예배를 없애버리고 아침 경건회를 없애버리고 그가 결국은 예, 텍사스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예, 그 오픈카를 차를 타고 가다가 저쪽 4층에서 오스왈드가 총으로 장총으로 쏘는 바람에 한 방에 그냥 갔습니다. 대통령이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죠? 예, 처음에는 뭐 되는 것 같죠? 존 F. 케네디 가문은 여러분 명가문입니다. 미국서도 명가로 알아줍니다. 세계적인 명가입니다. 하버드 출신의 정치 경제 학문 그의 집안에는 대통령도 있고 부통령도 있고 상하의원 모두가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동생도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범인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저격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의 형은 예, 존 F. 케네디 형은 2차 대전 때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오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형이 죽었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사남 오녀가 정신병자 누나 하나만 살고 다 죽어요. 다 죽어. 정신병자는 여러분 7살 때 그의 누나가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가족이 한 번도 그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정신병자라고 집안의 망신이라고 그 하나만 정신병원에서 자기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혼자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사나모녀 다 여러분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기를 드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어리석어도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고 아무리 어리석어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워준다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쓰러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처음으로요 예,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린 것이 중학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74년도에 처음으로 예수 믿고 예, 이제 중학생이 되어가지고 제가 예, 새벽 예배를 부활절 새벽 예배를 갔어요. 제일 처음에 부활절 새벽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요 예, 저수지 앞에 앞산에서 드렸어. 저수지 하면 뭐가 있죠? 예, 물이 있고 낚시도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름엔 아이들이 수영도 하고 저수지가 커요. 예, 저 서울 영등포 종로 명동 이런 데서 예, 거기 낚시터에 낚시대를 많이 옵니다. 근데 네 개 교회가 그 낚시터 저수지 앞에 앞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때 처음 갔는데 한 200명이 모였어요. 그 동네에서. 이 동네 저 동네 네 교회가 연합으로 드렸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거기를 갔습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를.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예, 74년이니까 50년 됐죠. 예, 2024년이 지금이니까 50년 동안 새벽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중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저주를
악한 영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만큼 능력 있는 분도 없고 예수님만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도 없고 예수님만큼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줄 분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